녹차는 카멜리아 시네신스라는 학명의 찻잎으로 만드는 차인데요. 이 녹차를 어떻게 만들고 숙성하는지에 따라 보이차, 홍차 등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. 카테킨과 같은 좋은 성분도 많지만 카페인도 많은 녹차.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? 제가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찾다 보니 녹차를 찾게 됐어요. 녹차 또한 너무 진하게 드시면 또 안 좋은 걸 이제 또 제가 받을까봐 저는 연하게 해서 물같이 이제 흐리게 마시죠. 이윤성 씨가 꾸준히 마시고 있는 녹차, 동안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?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때문인데요. 카테킨은 폴리페놀, 즉 항산화 물질의 종류 중 하나로서 녹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. 또한 비타민도 풍부하고 항균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차 수나 팩으로 꾸준히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녹차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본다는데요. 녹차 카스테라예요. 수제 녹차 카스테라. 녹차 가루를 반죽해서 밥솥에 찌기만 하면 완성인데요.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머랭을 잘 만드는 것. 어때요? 참 쉽죠? 짠짠! 보기만 해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.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씁쓸한 맛과 카페인 성분 때문에 아이들에게 먹이기 어려웠던 녹차를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. 거기에 우유와 녹차, 얼음을 넣고 갈아 만든 쉐이크까지. 너희 먹어. 건강한 녹차 디저트 한 상을 먹는 예쁜 두 자매. 맛이 어떤가요? 안 뜨고 달아요. 제가 좀 조금 더 맛있어요.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우유와 같이 녹차 분말가루를 해서 슬러시를 만들었어요. 근데 여기에 아이들은 그냥 먹으면 조금 씁쓸할 수 있잖아요, 그 맛이. 그래서 저는 아가베 시럽 조금, 예, 제가 가미 했어요. 맛있다. 맛있어? 더 줄까? 이번에는 여배우인 엄마와 딸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녹차 피부관리 비법이라고 하는데요.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골치 아파하시잖아요. 어릴 때 녹차물 우려가지고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충분하게 수분 공급을 해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요즘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자 제가 이 녹차 팩을 만들어봤어요. 아니 세라야 누워봐. 그래 여드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. 충분하게 적셨어. 녹차를 요거트에 섞어 붓으로 펴바르면 끝!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까지! 다시 녹차 한 잔 마시고 난 뒤 말끔히 씻어내면 끝! 이렇게 뭔가 깨끗한 느낌이지, 세빈아? 더 보들보들해지고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. 어때요? 피부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?